9시 뉴스 구영슬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환경의 날입니다. 스웨덴에서 Only One Earth, 하나뿐인 지구라는 주제로 인류 최초로 세계적인 회의가 열린 날인데요. 오늘 9시 뉴스에선 환경의 날, 우리가 해야 할 작은 실천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아니, 몰랐어요. 네, 현충일 아니에요. 하루에 세네 번 정도 쓰는 것 같아요. 텀블러 두고 다니기 귀찮아서. 전 시장까지 갖고 다녀요. 하루 평균 쓰레기 양 중에 플라스틱 용품은 5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 미국이나 프랑스를 넘어선 전 세계 1위의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 환경. 경기도가 4대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앞장섰습니다. 경기도는 2021년까지 공공부문 폐기물 발생량 30% 감축을 목표로 일회용품 전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산의 4대 일회용품인 일회용 컵, 일회용 용기,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사용이 제한됩니다. 도민들도 함께 참여해주세요. 나부터 하는 환경 살리기. 경기도 환경어벤져스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SNS에 4대 환경어벤져스, 머그컵, 텀블러, 에코백, 다회용 그릇, 인증샷과 함께 경기도 환경어벤져스 또는 환경어벤져스 해시태그만 달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소중한 환경을 살립니다.